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기에서 구선영 역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 여학생 머리 살짝 흔들어.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악기에서 귀신을 보는 민속학과 교수 영상 역한 맡은 오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기에서 형사 이홍세 역을 맡은 홍경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기하는 두 가지 인물의 다른 모습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목이 악귀인 만큼 공포스러우면서도 또 한국적이고 민속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많은 소품들이나 컨셉들로 여러 가지를 찍어봤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작품에 맞게 좀 미스테리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조금 고장나 있어가지고 좀 확인들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해서 마무리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포스러우면서도 묘한 그런 발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이 워낙 즐거워서 포스터 촬영장도 너무 재밌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됐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재밌고 좋은 드라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